고로 수, 간유, 가짜 분꾼이면과 여 관견지세라도 고로 비록 간간이 가짜 분꾼이면과 관견지세가 있다 하더라도 역불능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되냐 이게 지각이잖아. 지각 앞에 지각이 그런다. 이런 것들이 아까 큰 대롱 했는데 옆에 지각들이 많이 나간다 하면 그것도 길게 나갔는데 그 지각이 가짜 본권 열지 못하면 멀리 못 간다 했잖아. 그런데 그것들이 간간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가짜 본권이면 관계인생 새가 있을 수 있는데 절절히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멀리 못 가서 또 측면 고인한다 그랬잖아요. 예. 다른 데를 돌아다 보는 것이니까 주령을 보호하게 한 사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를 맺지 않는다. 부, 복체 불변은 아까요, 복체. 음으로 하는데 양으로 안 벌리게 된다면, 역지나. 이런 것은 잘 보일 수, 쉽게 보이는 것은 쉬워. 아는 것은 쉬워. 예, 부, 부릇. 복체 불변은 음으로 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안 바뀌었어? 이것은 보기가 쉬워. 그런데 측면 고의는, 아, 이곳이 이놈을 쌌는지 저놈을 쌌는지는 난찰이니. 그 찰피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아, 예를 들어서, 그때 그모 인사 부모님 묘가 그때 처음에 봤잖아요. 제가 사진 찍어갖고 보여준 거. 안산이 이쪽으로 계면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돌아간 산이잖아요. 그게 쉽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음울한지 양이한지 그것은 보기는 쉬워. 응? 그런데 저놈이 산이 나를 감싸려고 하고 있는 놈인지 다른 놈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싸고 있는지는 쉽지 않다는 산에 가서 보이. 그게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꾸 가서 봐서. 어떻게 되면 저놈이 나를 돌아다본 놈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봤을 때 저놈이, 어떻게 생겨야지 저놈이 저쪽으로 넘어간 산인지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잘안 돼요. 선생님한테 자꾸 저런 산을 찍어가면 저렇게 보이면 저는 도망간 것이다.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눈이 익어요, 이제. 아, 저렇게 좀 돌아갔구나. 그럼 저쪽에 가서 확인해봐. 아, 진짜 돌아갔네. 저도 처음 갔거든요. 저도 모르는 데를 처음 쫄랑쫄랑 따라갔는데 뱉다고 바로 말했거든요. 아, 저산 뒤로 넘어진 산인데 저쪽 안산이. 그래서 자꾸 배신을 당한다는 거야. 그 문화부 장관도 두 번이나 추천을 받았대요. 그 양반이. 근데 자꾸 떨어지더라는 거야. 안 돼. 배신당하고. 안산이 저래서 부모 산이 그래서. 안산이 저렇게 배신해 있으면 어쩌겠어요? 안산이 이렇게 여기 주산도 이렇게 돼야 되고 안산도 이렇게 돼야 되고 청룡도 이렇게 돼야 되고 백호도 이렇게 돼야지 이놈이 그래야지 안에 기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이 이렇게 배신해 버리면 안 되잖아. 전우좌우에서 싸줘야 돼. 개명이 돼야 돼. 외배 내명이 돼야 돼. 제가 강의 중에서 강의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감을 했는지 양압을 했는지 보기는 쉬워요. 여러분 이번에 가니까는 완전히 갈등같이 오잖아요. 그럼 보감 먹거든. 연대 해는 제일 뜻으면 안 돼. 그냥 산에 가다 이런 데 허다하게 많이 써놨어. 그냥 다 먹어버리지. 무슨 힘드니까. 절손이 안 돼도 흔들어. 본드 절손진데 흔들어. 근데 이것이 요놈이 이렇게 감았는지 안산이 이렇게 감았는지 저쪽 넘어가는 잘안 보인다면 그 난찰이다 이말. 거의 측면 고인은 난찰이니 역지 기 고인 불고인지 성정커든 알고자 하거든. 뭘 알고자? 저놈이 나를 감싸려고 한 놈인지 나를 감싸지 않으려고 한 놈인지 성정커든 성정을 알고자 하거든. 그 이야기. 성정의 성은 뭐예요? 저놈이 나를 감싸려고 한 놈인지, 나를 배신하려고 한 놈인지, 이렇게 나를 감싸려고 한 놈인지, 이렇게 나를 배신하려고 한 놈인지, 이거는 감싸는 거죠. 이거는 고인, 이거는 고인이죠, 고인. 이건 타인을, 타를 말하는 거예요, 타인.
타인을 돌아다 본 거예요. 타인을 돌아본 거잖아요. 이쪽으로 돌았으니까. 이놈은 불고인이죠. 타인을 돌아본 놈이 아니야. 나를 돌아보고 있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되는 이놈은 나를 돌아다 보면, 이놈이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여기서 잘 몰라. 안 보여. 여기서 봤을 때. 영이 지금 보관문 양한문지 보기는 쉬우나 저놈이 나를 돌아다 본 놈인지 이놈이 나를 돌아다 본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간 놈인지 보기는 어렵다. 안산 이렇게 개민 됐는지 이렇게 된 돌아간 놈인지 보기는 어렵다. 이게 그것까지 눈에 보여야지 이제 개안이 된 거지. 눈이 어느 정도 열린 거야.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산에 가서 처음 갔을 때 처음 닦아가지고 차 타고 닦아가지고 혈당을 딱 들어놓고 안산이 다 좋게 개면한 것 같아. 그거 어디냐, 저 화순에 또 있어. 저한테 김문사지 배우고 있는 계신 분인데 지금만 안 배우고 이번 학기 안 들었, 저번 학기 안 들었더라고요. 엊그저께 그 생각 갑자기 생각나서 그 뭐야 그 돼지 그림을 보내드렸고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한테 도움 된다고 했더만은 산이 이렇게 쫙 오는데요. 이렇게 딱 퍼졌어. 왜 안산이 그럴듯하게 보여. 여기다 묘를 집단 묘를 다 사놨다. 자기 누나가 국회의원이었대. 국회의원이었어. 야, 여기다 묘를 어떤 풍수하고 해갖고 어떤 묘 여기다 집단 묘를 사놨는데 떨어져서 국회 그대로 안 돼. 그래서 저를 차를 따고 그 벤츠가 아니고 벤츠가 아니고 BMW를 타고 다니거든. 여기 딱 들여놓고 어쩌고 물어보는 거야. 제가 처음 가보는 데인데 춘향 어디 있는데 하소. 잘 안 됐죠. 이거 만두형서로. 그리고 안산이 배했다 딱 이야기했거든. 제가 안산 배했습니다. 자리 아닙니다. 하는 말이 아 우리 국회의원 누나가 국회의원이었는데 여기다 옮긴 국회의원 떨어지고 안 된다. 저 아버지가 암으로 최근에 돌아가셨거든.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화장이 여기다 썼는가 봐요. 쓰지 말라 그랬거든. 없으니까 땅이. 땅이 없으니까 또 쓰는 거야, 거기다. 그럼 이거 배했는데 가서 나가면서 보니까 이거 진짜 돌아간 산이다. 저는 이거 배했다고 생각하고 나가면서 혹시 집단 가는 거 봤는데 진짜 돌아갔어. 나가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측면 고인은 난찰이니. 그래서 욕지, 그것을 알고자 하거든. 고인지, 남을 싸고 있는 놈인지, 남을 싸고, 나를 싸고 있는 놈인지 성정을 알거든. 성정이라는 것은 요 성정. 이것은 취산을 말해, 취산. 뭐였느냐, 흩어졌느냐. 이것은 포정배를 말해요. 포정배. 우리 배웠죠. 이 포만 종고 정하고 배는 안정결하겠잖아요. 안정결하겠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제. 그 성정을 살펴보면 안다. 욕지 기 고인 불고인지 성정거든. 나를 싼 놈인지 다른 놈을 싸려고 한 놈인지를 알고자 하거든. 그 성정을 알고자 하거든. 그 이야기예요. 수등! 수등고 원망하야. 모름지기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바라봐야 돼. 이 곧자는 높은 데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조산에 올라가 봤냐. 곧자는 소조산이네. 소조산이 제일 높잖아요. 거기서. 자, 소조산에 올라가서 멀리 딱 쳐다보면 사고 관지에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면 여기 방가 요연어흉이나 방가 요연흉이나 가슴을 확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죠. 확연하게. 그 얘기. 밝게, 요자 밝을 요자네요. 방과 요연여흉이나. 이게 가슴으로부터 확 이제 밝게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멀리가 딱 쳐다보면. 내조경이라는 책에 말하기를. 유, 근시 가까이서 보고, 원시 멀리서 보고, 고시 높은 데서 보고, 저시 낮은 데서 보고, 전시 앞에서 보고 후시 뒤에서 보고 이러한 설들이 있다 있으니 사냥용법 감 영열감법이
개당여차라. 산용과 평양용의 용과 혈의 감법이 모두 이와 같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용이든 평양지에서 보든 용혈을 볼 때는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면 된다.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이렇게. 그럼 소조산 올라가서 모름지기 등고 원망하여 사관 관지면 사면 관지면 멀리서 소조산 올라가서 전후좌우를 다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면 확연히 알 수가 있다는 그 성정을. 그러니까 소조산을 올라가 봐야 된다. 그래서 품수들이 뭐 소조산 올라가면 서 얼마나 되나. 그냥 살짝 올라가 수구만 재고 됐다 안 됐다 88량으로 하는 사람 있게 보면. 근데 88량 버리셨죠? 안 버리셨는가요? 버리고 맞고 그랬지 그냥 뭐 아, 있는 거 쓰고 없는 거 안 맞고 안 쓰고 이제 그 아 여러 학문도 있다는 것은 아 그래 버리셨구만 버려야죠 버려야죠 네. 그거 아니라도 쓴 거 엄청 많아 약 지제 혈산 일관하면 만약에 혈산에서 한 번 딱 보고 그친다 그러면 미유 없다니 뭐가 없어요 불피기 농용량이나 먹농, 먹농, 먹농량이나 먹농은 희미하다는 약이죠. 예. 희미하게 해서 알기 어려우나. 그러니까 혈산이 올라가고 한번 봐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예? 혈장이 올라가고 한번 쇽 보고 그거를 그친다 그러면 알지, 먹농에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딱 전후좌우로 다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되면 앞에서 살고 뒤에서 좌측에서 우측에서 나쁜 데서 낮은 데서 다 돌아가겠잖아요. 차절은 넌 개호지각이다. 네. 개호지각을 설명합니다. 호괄 매견 혈산의 유 110장 긴급선지맥에도 혈산이라는 것은 혈성을 말하는 겁니다. 네. 혈성이 올라가서 딱 볼 것 같으면 유 110장 급경선지맥 110장이라는 건 좀 뭐 멀다는 이야기죠. 멀리 길게 그 이야기죠. 긴 거리 110장이니까 급경선지 맥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급경선지 아주 길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이 우는 겹지는 자는 하야오 그랬어. 아, 이러한, 이러면서 해를 맺는다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또 물어봐. 이렇게 급병성이 길게 이렇게 있는데, 아, 이런 데도 해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 그래서, 와, 자는 이것은 팔반맥 중에 경맥이라고. 팔반맥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경맥이란 경맥. 경맥은 뭐예요? 보가마같이 생긴 거, 나무 잘라놓고 딱 놓여놓은 것 같이. 야들라지라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로 다 경맥이라는 것은 유, 주, 기, 피, 절, 포, 경, 괴 이것이 여덟 개 팔관맥이요. 이거가 팔관혈맥이니 견 이곤 만면편하라. 이곤의 만면편을 봐라. 그 유라는 것은 유두를, 유예를 말하는 거예요, 유혈. 주라는 것은 구슬같이 똥글똥글한 것이고, 예, 기라는 것은 흐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 흐물로 된 거. 훈이라는 것은 기가 뭉치게 되면 훈이로 나타나잖아요. 똥글똥글. 예. 그 다음에 피는 쫙 퍼져버린 거예요. 양맥. 절은 동그라만 것이고, 포는 옆으로 동글동글한 것이고 이렇게 절은 이렇게 동글한 것이고 포는 옆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채죠. 이거 포라고. 이건 절이고 이건 포고. 그 다음에 갱 나무처럼 야들야들 않고 이렇게 쭉 뻗어버린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갱자가 괴 덩어리처럼 동글동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덟 개의 팔관맥이 있다 이야기예요.